안녕하세요. 큐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며칠 전, 아니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태국을 갔다 왔는데 놀러 간 건 아니었어요. 놀러 간 건 아니고 태국에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랑 콜라보레이션을 찍으려고 갔던 건데 이제 간 김에 또 이제 쇼핑을 아주 처음에 조그마다 점점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온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공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쇼핑은 무서운 독약 같은 거죠. 이 시대의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온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공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 먼저. 짠! 너무 귀엽죠? 제가 첫날에 짜뚜짝 시장이라는 그 방콕의 엄청 큰 시장을 가게 됐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동묘시장의 한 10배 정도 크기? 되게 많은 걸 팔고 엄청 넓고 정말 사람 빼고 다 팔더라고요. 악어 파는 것도 봤어요. 이것저것 다 파는데 이제 이게 미로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길도 헤매고 했는데 딱 이제 가서 보는데 뭔가 데님이 막 모여있는 조그마한 가게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산 아이템입니다. 보시면은 연청, 그리고 중청, 진청 이렇게 패치워크 기법으로 목주머니백으로 탄생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숄더로 들기도 하고 토드로 들기도 하는데 방콕에서 거의 이 가방을 많이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썼던,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마땅한 가방을 안 들고 왔는데 첫날에 네,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던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짜뚜짝 이름이 어려워요. 짜뚜짝 시장에서 산 짠. 너무 귀엽죠?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고래 프린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린넨 소재거든요. 마재질인데 이게 식물성 섬유여서 되게 태국에선 입기 정말 적합한 소재였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입고 다녔어요. 이거는 짜뚜짝 시장에서 일본의 약간 히피, 약간 자유인스러운 그런 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또 제가 이제 짜뚜짝 시장에서 옷 말고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팔았거든요. 짠! 이게 진짜 태국에서 사는 풍뎅이에요. 풍뎅이를 이렇게 호박으로 만들어가지고 키링으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있고 이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얘는 약간 한국에서 본 것 같아요. 뭔가 친숙해, 그죠? 그리고 얘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짠! 정갈이에요, 정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지에 이제 벨트 윗부분에 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마술이 나올 것 같아요. 신비로워, 그죠? 또 짜뚜짝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이 반지. 그냥 반지인데 그냥 갔어요, 그냥. 진짜 그냥 갔어요. 갑자기 반지 끼고 싶어가지고 이제 짜뚜짝 시장 갔다가 그 다음날 플래티늄이라는 곳에 갔어요.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DDP 동대문인데 우리나라에 뭐 두탈, 밀레오레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개. 그것처럼 이제 플래티늄이라는 이제 그 건물이 한 세네 개가 이렇게 턱 크게 턱턱턱 크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대문처럼 이제 쇼핑을 하는 건데 거기는 되게 한국이랑 비슷했거든요. 파는 그런 아이템들이. 거기서는 초컴코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얘랑 그냥 디자인은 한국에서 파는 아이템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산 이유가 싸서, 엄청 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초코모콜이 하나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은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에 이거 하나에 1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3,300원. 그러니까 완전 개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 초코모콜이를 5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좀 기념품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되게 이쁘기도 한데 일단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싸서, 동대문이랑 되게 비슷한데 아이템 가격들이 되게 많이 싸더라고요. 오히려 짜뚜짝 시장만 더 쌌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짜뚜짝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이야. 조심하세요, 진짜. 현지인이시면 무조건 데려가야 돼. 이 검은 리본 배지 샀거든요. 이거는 그 태국 국왕 서거 추모하는 제가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저의 이 방콕 쇼핑기는 딱 여기서 끝났으면 정말 알뜰하고 딱 뭔가 너무 배부르지도 않고 너무 배고프지도 않은 정말 적당한 쇼핑의 어떤 그런 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저는 이제 과식을 하게 됩니다. 방콕의 압구정, 뭐, 이라고 할 수도 있죠. 청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명품만 파는 또 플레이스가 또 있어요. 바로 시암센터라고, 그곳에 영플라자에 가면은 태국 디자이너 브랜드 샵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래서 배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우스 오브 피비라는 브랜드예요. 이제 태국 디자인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게 위아래 수트거든요, 수트인데. 치타 금사 자수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나염인 줄 알고 그냥, 보고 그냥, 치타구나. 근데 뭔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금사 자수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화질 있어요. 수트라서, 위아래 한 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치타가 뛰어다니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처음에 얘를, 얘가 좀 가격이 있는 편이어서, 처음에는 얘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근데, 그날 밤에 숙소에서 꿈에 얘가 나온 거야. 이 치타가 나온 거야, 꿈에서. 꿈에서 이 치타가 나와가지고, 나를 물었어. 왜 자기 안 샀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시암센터, 시암 패러곤이라는 이제, 백화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겐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태국 고유의 그런, 멋스러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동물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티도 하나 샀어요. 티도. 짠. 얘도 치타예요. 퓨마 아닙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알고 방콕에 가서 이 매장을 찾아서 산 제품입니다. 바로 그레이하운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바지를 샀어요. 자칫해 보이면은 이게 약간 글렌 체크가 들어가서 올드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가까이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자수로 또 자수를 좋아해 태국 사람들이 자수로 또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위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암 센터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 저는 이제 쇼핑을 그만해야겠다 하려고 하였으나 짠. 안녕. 귀엽죠? 얘 같은 경우는 터미널 21이라고 약간 우리나라의 타임스퀘어 같은 쇼핑몰도 있어요. 거기서 산 건데 얘를 살 때는 제가 돈이 없었어요, 실은. 너무 시암센터에서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얘를 봤는데 자꾸 얘가 나를 부르는 거야. 데려가 달라고. 한국 가고 싶다고. 얘를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이 있었어요. 그 일행한테 나 이거 사고 싶다. 돈좀 빌려달라 했는데 이거 살 거면 돈안 빌려준다는 거야. 이상하다고 했고 왜 이런 걸 사냐고. 그래서 제가 쫄라가지고 어렵게 구매를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얘는 되게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한국 오는 날에 얘를 걸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공항 검문소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를 막 만져보는 거예요. 막 얼굴도 막 이렇게 만져보고 막몸 이렇게 막이 안에 막뭐 있나 막 만져보고 정말 얘는 정말 순수한 아이인데 그냥 이렇게 생긴 것만 이렇게 생긴 건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잡혀 있었어요. 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는지 비행기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한국에 온 저의 친구입니다. 안녕.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서 저의 방콕 쇼핑 여행기가 끝이 났고요. 또 가고 싶네요, 방콕. 다음에 또 같이 가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 찾아뵐게요.